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새벽 1시가 지금 다 돼가는 시간대가 됐습니다. 지금 초저녁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작은 붕어가 낚이고, 또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서 또 몇 마리 또 작은 붕어가 낚이고, 그러다가 살짝 소강 상태가 있어서 요 타이밍에 입질이 들어오면 씨알이 지금 큰 게 낚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이렇게 입질 없이, 큰 입질 없이 이렇게 지금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복병이 생겼어요. 복병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 물 파장 소리가 크게 나길래 이 붕어들이, 사이즈 큰 것들이 이제 움직이나 이제 했는데, 보니까 요 앞에 떼짱 수초 앞으로다가 머리 큰 저 수달 새끼들이 한 두 마리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지금 제자리에선 지금 벗어났는데 지금 저쪽 상류로 올라갔어요. 물 파장 소리 내면서 이 작은 소류지 전체를 지금 휘짓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밤낚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저 수달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머리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자리에서 일단은 벗어났으니까 다시 안 오겠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날밤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입질해주면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입질 한번 보기 이렇게 힘드네. 수달이 복병이야. 한밤의 수달이 회방꾼으로 나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 대물 낚시에선 늘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 따르는 법이다. 다행히 입질이 살아있는 것에 안도해 보지만 밤시간은 이미 막을 내렸다. 제대로 된 입질 한번 못 보고, 늦은 새벽에도 이 잔챙이 입질 몇 번 보고, 또 카메라에 담지 못할 사이즈 작은 붕어가 몇 마리가 낚이긴 했는데, 그런 상황으로 이 새벽을 지나서 이제 아침이 이제 밝았습니다. 이제 동이 터서 이제 환해졌는데, 날이 이제 환해지니까 봄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아침에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뭐 해는 안 올라올 테고, 또 이 시기 때 이렇게 비가 오는 건 별로 이렇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날이 조금 따뜻해서 비가 와주면 좋지만, 요 시기 때 이렇게 비 오는 거는 호재보다는 악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새벽, 저 초저녁을 지나서 새벽까지 계속 날밤을 새서 이 시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접으면 아쉽겠죠. 상황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한번 기다려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낚시에 기대를 걸었건만 이번엔 비가 방해꾼 노릇을 하고 나섰다. 아직까진 비가 내리면 수온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 탓에 아침 조항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한데. 입증. 아. 자, 어제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지금 앞에 부어들 사근데 이 사이즈 좋은 붕어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 밤새 그냥 이런 놈들만 계속 나오네요. 아침 첫 고기입니다, 이게. 와. 비가 오면서 지금 물색도 확연하게 지금 맑아진 것 같고, 아침인데도 고기 뛰는 소리 안 들리고. 아, 뭐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고. 지금 꾼이 의지할 것은 참붕어 미끼뿐이다. 지금 어제부터 지금 아침까지 계속 이 참붕어 미끼를 고집해서 낚시를 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이 참붕어 미끼에도 이 작은 붕어들이 계속 댐비네요. 다른 미끼 쓰면 더 심해지겠죠. 한번 끼고 이제 낚시하는 거니까 끝까지 믿어볼 텐데, 이거 생각처럼 뜻대로 사이즈가 커지질 않네요. 낚시꾼의 타는 속도 모르고 점점 거세지는 빗방울. 변덕스러운 봄날씨가 얄밉게 느껴질 따름이다. 하지만 끝까지 마지막 한 방을 노리고 캐스팅을 이어가는 꾼. 입질. 시원한 챔질이 이어지는데 제법 묵직하게 느껴지는 녀석. 꾼은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그토록 기다렸던 월척을 품에 안을 수 있을까? 떼장 수초를 다 밀어버리나 이거. 야, 이 붕어였으면 이거 대형사고 쳤는데 이거. 굵직한 손맛의 주인공은 아쉽게도 붕어가 아닌 잉어다. 야, 참붕어 미끼에 멋있는 찌올림 보고 챔질했는데. 야, 올게 왔구나 했는데 수염이 달렸습니다. 잉어네요, 잉어. 잠시나마 가슴 뛰는 순간을 선물해준 녀석. 하지만 대물꾼에겐 붕어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결실 아니던가.
잉어의 출몰로 인해 하룻밤 낚시가 더욱 진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붕어. 다음 출조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자,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제일 늦게까지 입질을 기다리면서 좋은 붕어가 나오겠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 붕어를 못 낚고 마무리 멘트를 할 때가 되면 뭐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또 마음이 또 씁쓸하고 뭐 그렇긴 한데 뭐 하루를 더 한들 이틀을 더 한들 뭐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네요. 주어진 시간 뭐 열심히 했고 또 좋은 부호를 좀 낚아서 멋있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또 아쉽고 뭐 그렇습니다. 봄철 낚시가 매번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른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도 이렇게 이제 조과 없이 돌아갈 때 되면 씁쓸하죠. 뭐 긴 뭐 변명 필요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에휴.